네, KB증권의 이은택 수석연구위원님 오랜만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늘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또 새로운 분야에 대한 고민을 앞서서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늘 새로운 시각을 전해주시기에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아시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요즘 고민 많습니다. 네. 고민이 많은데 뭐 대표적인 고민 하나 물어보라면 증시가 더갈 거냐, 아닐 거냐. 많이 올랐기도 하고 그래서 경기도 뭐 얼마나 좋아질지도 잘 모르겠고 보시는 분들마다 말씀도 좀 다르기도 하고 네. 무슨 조언을 좀 주실까요? 사실 12월 저희가 이제 매달 네. 찾아보시면은 이제 월간 전략을 매월 말에 저희가 작성을 해요. 예. KB증권 찾아보시면 있는데, 그래도 12월 달에, 11월에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12월은 쉬어가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분석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11월 31일 날 저희가 30날 자료를 냈는데, 이거 쉽게 안 꺾일 것 같다가 그 자료의 이제 결론이었어요. 재밌는 거는 저희가 그걸 한번 봤어요. 지금처럼 한달 동안 이렇게 급등했던 사례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네. 한11% 이상을 기준으로 잡고 한번 봤더니 2000년 이후에 11번의 사례들이 나오더라고요. 월간 상승률이 11% 이상인 달. 네, 월간 상승률이 11% 이상 급등했던 달이 네. 2000년 이후에 11번이 나오는데 되게 재밌게 11번 중에 10번 이상 승했어요. 그그 다음 다음 달에? 달에도. 네. 그 다음 달에 상승한 게 10번이고, 예. 평균 수익률이 한 6.3%. 굉장히 높죠. 네. 그래서 약간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가 관념적으로 이게 급등하고 나면 쉬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도 개별 주식 그렇잖아요. 뭐 네. 테슬라 이런 거 보면은 장대 양봉 뜨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쉬는 게 아니라 네. 한동안 더 가죠. 대신 이렇게 양봉의 길이가 조금씩 짧아진 다음에 그 다음에 오히려 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대부분 지수도 그런 사례들을 따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굉장히 신기하다 생각이 됐고요. 그리고 하나 좀 차트를 혹시 띄우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띄우실 수 있으면은 7페이지, 제가 이게 PT 자료를 갖고 왔는데 페이지 수가 이렇게 숫자가 왼쪽 위로 말려 들어가서 좀 찾기 힘드실 것 같은데, 7페이지 혹시 띄우실 수 있으면 띄워주시면은 되게 공통점이 있었어요. 이게 게다가 이제 지금은 또 특징한 게 뭐냐면은 이 급등한 달이 굉장히 촘촘히 몰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 이상 급등한 달들을 꼽으면 아까 네. 11번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11번이 근데 흩어져 있는 11번이 아니라. 흩어져 있을 때도 있는데 지금은 12개월 내에 두번 이상 급등월이 있었던 시기가 몇번 있어요. 네. 지금이 그랬죠. 4월 달에 한번 급등했었죠. 그리고 11월에 한번 급등했죠. 그래서 예. 그런 사례들을 뽑아보면은 한세번 정도가 나오는데요. 그냥 말씀으로 드리면 차트 보실 수 있으면 보시면 좋고요. 2003년 11월. 그리고 2005년 12월. 네. 예, 그리고 2009년 5월. 그리고 지금이에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게 뭐 그냥 뭐 그냥 이거는 뭐꼭 믿으실 필요는 없고 그냥 한번 흔들려 들으시면 되는데, 두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급등한 이후에도 그 위로 보통 4, 5개월 정도는 대체적으로 상승했어요. 주가가. 네. 기대 수익은 약 15%에서 20% 정도 됐었고요. 또 하나 재밌는 거는, 근데 5, 6개월 되는 시점에선 항상 꽤큰 크래쉬가 났어요. 주가에. 꽤 크게 급락을 했어요. 아, 그렇게 상승하고 나서 5, 6개월 후에는 근데 이게 뭐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거죠. 과거에 그랬다고 또 반복되진 않으니까. 근데 좀 흥미로운 거는 세 번이 전부 다 똑같은 시점에 똑같은 시점까지 오르고 똑같은 시점에 크래시가 나니까 약간 신기한 거죠. 그세 번의 공통점이라는 게 같은 해에 11% 이상 상승한 월이 두번 있을 두번 때. 있었던 그 해들을 보니 네. 많이 오른 달, 그 다음 달은 대부분 오르는데, 네. 그리고 몇달 후까지도 한 오르는데, 4, 5개월까지도 보통 15% 정도는 더 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많이 오른 그 달부터 4, 5개월. 네, 그렇죠. 그런데 그 4, 5개월이 지나고 나면 크게 떨어지더라. 네, 항상 하락이 반복이 되더라는 거죠. 내년 네. 5월, 6월 조심하자. 더 셈하면 5월이에요. 또 세린메이 뭐 이런 것도 있죠. 뭐 몰라요. 그건 예. 가봐야 알겠지. 정확히 반복되진 않겠지만 그런 일들이 반복됐다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대부분 투자자들이 뭐왜 그런지 뭐 이런 것들 다 있고 5월 이거 하나 기억하시는데, 그러시면 이제 안 되고, 네. 왜 하락했는지를 그때, 왜 그러면 그때 주가가 잘 나가다가 네. 왜 갑자기 10% 20%씩 하락한 일이 벌어졌는지 그 이유가 사실 더 그게 중요하죠. 추정이 돼요? 각각 이유가 추정이 달랐을 되죠. 텐데. 네. 근데 대부분 이때는요, 되게 재밌는 게 경기가 안 좋거나 뭐 실적 우려 때문에 하락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EPS 추정치는 계속 올라가요. 경기도 계속 좋고. 네.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면은 경기가 너무 좋아서 나타나는 현상들. 금리 인상? 그렇죠. 금리 인상이라고 하면 뭐 금리가 튀어 오른다든지 경기가 너무 좋아서 금리가 올랐어요. 경기가 너무 좋아서 물가가 생각보다 더 세게 올라요. 네. 경기가 너무 좋아서 과열을 막기 위해서 이제는 추가 보양책을 안 써서 돈은 이제 그만 풀기로 했어요. 선언을 했어요. 네. 아니면 뭐 그런 거죠. 주가가 너무 좋아서 공매도 금지 이제 해제해 줄 거예요. 3월 15일 날 지금 해제 예정이 있죠. 예. 그런 것들이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약간 긴축 이슈랑 비슷한 거죠. 뭐 네. 진짜 뭐 금리 인상 이런 긴축은 아니지만 약간 어떤 유동성이 막 풀리다가 뭔가 약간 감겨 들어가는 느낌? 그런 것도 항상 나타났을 때 주가가 이게 뭐지 좀 달라졌네? 이제 버블인가 하면서 충격을 많이 받더라는 거죠. 예. 네. 자연스러운 현상이네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근데 그게 하락 포인트가 적게 하락했을 때가 11%였고 많이 하락한 사례는 이제 2004년이 제일 많이 하락했어요. 23% 네. 하락했거든요. 어허. 아니 이건 굉장히 큰 거예요. 뭐 설마 다 반납했네요. 다 반납한 거죠. 지금 뭐 이 정도 지수에서 20% 하락한다고 그러면 거의 몇 포인트입니까? 한 500, 600포인트 빠지는 건데 그럼 예. 거의 2000 가는 거잖아요. 굉장히 충격적인 하락이고 그때는 또 사람들이 그 뉴스를 제가 옛날 뉴스를 또 검색해보니까 끝났다. 이제는 뭐 버블 뭐 심판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하락할 때. 예. 근데 그렇지 않죠. 다시 또 에, 가는 거죠. 그 말씀은 오히려 많이 오르고 나면 5, 6개월 안에 한번 크게 오더라라는 네. 것도 뭐 참고할 만한 말씀이지만 네. 실제로 갑작스러운 크래시는 뭔가 지표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투자자들의 심리 현상이었다. 과거에도 미리 심리... 뭘 알려주는 지표는 금리 정도? 금리. 보통 미국을 보면 금리고요. 네. 미국은 이제 금리를 가지고 많이 컨트롤하니까 이거는 경제 지표 보면은 알기가 좀 힘들고 금리 정도나 물가 정도 보면서 이제 뭐 연준 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입을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경기만 보고 좋아하고 계속 나가다 보면은 삐끗하는 거야 그때. 그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2004년도가 제일 많이 하락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주식 투자를 아주 오래 전부터 하신 분들은 아마 이 2004년도 하락장을 기억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네. 그때가 일단은 그 IT 버블 이후에 첫 금리 인상이 시작된 게 2004년도예요. 2004년 EQ부터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기 시작했고요 하반기부터. 또 하나는 뭐냐면 이때 결정타를 날린 게 그 원자바오 총리라고 옛날에 그 총리가 있었죠. 원자바오 총리가 너무 경기가 과열되니까 투자 같은 게 너무 과열되니까 대출 전면 금지, 투자 금지를 선언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증시가 쇼크를 먹은 거죠. 중국의 이제 모멘텀이 꺾이나 보다. 그러면서 이제 23% 빠졌는데 그것도 비슷하죠. 뭔가 이렇게 너무 과열된 것들을 누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항상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네. 그것들이 주가에 생각보다 큰 조정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반복이 되어왔는데 이번에도 저희가 볼 때는 대충 뭐 봄 먹으면은 그렇죠. 공매도 해제도 아까 말씀드렸고요. 우리나라도? 네. 그리고 뭐 해외도 금리나 이런 것들이 좀 튀어올 가능성들에 대해서 요즘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의주시하면은 이게 뭐 꼭 5월일지 6월일지 아니면 3월 공매도 해제 시점 전일지 뭐 이건 정확히 모르지만 예. 대충 위험을 좀 대비할 수 있는 포지션을 쌓아갈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금리 인상과 관련한 컨센서스는 대체로 일치합니까? 그렇죠. 금리 인상은 금리는 분명히 오를 거고 오르면 시장은 다칠 거고. 네, 시장은 다치지만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거다. 그렇겠죠. 연준은 뭐 당연히 그럴 텐데. 그렇죠. 그럼에도 시중 금리는 오를 거다. 시중 금리가 계속 오르는데 이제 연준이 언젠간 나서겠죠. 야, 내가 제로 금리하고 지금 완화 정책 쓰려고 하는데 QE까지 네. 하는데 연준의 장기금리 왜 올라? 내가 찍어 눌러 주겠어 하면서 등장을 하면 이제 그때 이제 주가 다시 또 반등할 텐데 제 생각은 이게 되게 빨리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은 주가가 이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부동산이 지금 오르고 있으니까 한 뭐 주가가 뭐 5, 6% 빠져도 아마 건전한 조정이다 라고 네. 연준은 생각할 수 있으니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시장은 더 충격받고 한 번 더 빠질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주가에 바닥을 만들고 뭐 그러다 이제 좀 파락이 과다하다 싶으면은 뭐 그때쯤 연준이 나서겠죠. 우리 금리 올릴 생각 전혀 없고 계속 장기금리 못 올게 우리가 뭐 조치를 취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경기는 여전히 좋지만 인플레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때는 이제 증시가 아 그래 그럼 너무 많이 빠졌나 하면서 이제 올라가겠죠. 됐어요. 내년에 대한 뷰는 그래서 정리하면 혹은 요약하면 어떻습니까? 저희는 장기적으로 증시는 좋게 보고 있어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달러가 약세 가면은 뭐 못 보신 분들은 이제 달러 약세 가면 저희는 상승할 거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장기적 기조는 뭐 괜찮게 보고 있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이 크래시가 어느 정도 깊은가 이거에 따라 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네. 혹시 봄에 올 것 같을지도 모르는 그 크래시. 그렇죠. 이게 봄에 올지 뭐 여름에 올지는 모르죠. 근데 이제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 투자자분들이 알고 있으면은 야 저거 별거 아니야 하고 경기 좋으니까 상관없어라고 안 하겠죠. 네. 미리 대비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전반적으로는 과열에 따른 늘 있었던 결과물인 조정 네. 혹은 때로는 급락 네. 뭐 그것도 자연스럽게 예상하는 게 합리적이다 말하는 거죠. 그렇죠. 네. 뭐 그렇더라도 그게 내년 봄이라면 지금부터 한 서너 달은 괜찮다는 뜻으로 또 읽히기도 하는데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야 뭐 정리하는데 하루 이틀이면 되죠 뭘. 지금부터 정리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아마 뭐 계속 워낙 급등했으니까요. 사실 네. 기술적 지표들이 다 지금 과열권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뭐 언제 하락해도 사실 이상하진 않은 시기죠. 지금이 워낙 많이 하락 상승했으니까. 근데 저는 뭐 3, 4%, 5%짜리들은 그냥 트레이딩 영역인 것 같아요. 그냥 개인이 그냥 차트 보고 하셔야지 뭐 이걸 가지고 그걸 뭐 맞춰달라 네, 어떻습니까? 뭐 저희도 그런 질문이야 아닌데 네. 많이 오른 것에 대한 부담은 누구나 있는데 많이 오른 네. 것까지는 누구나 다 아니까. 네. 다만 지금은 멀티플이 달라지는 시기예요라는 뭐 우리 대표적인 종목 반도체 종목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최고까지만 최고 실적은 아니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설명하나 그러면 주가가 조정받겠지 아니라면 이제 멀티플이 올라가서 그런 거야라고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저는 그 한국 증시를 볼 때 사실 PER, PER는 보긴 보죠. 뭐 중요한 지표인데 그렇게 많이 가중치를 주진 않아요. 왜냐하면 얘는 우리나라 그 주식 시장을 구성하는 업종들을 보면은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소재 산업재 금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이클이 심한 산업들이거든요. 이런 예. 비중이 우리나라만큼 높은 나라들 몇 개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뭐 책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이런 사이클이 심한 시크리컬한 산업이라고 하죠. 사이클이 심한 산업들은 경기 민감주가 많은 산업들은 저퍼에 사서 고퍼에 팔면 안 되죠. 원래 PER이 쌀 때 샀다가 PER이 비쌀 때 파는 게 정석인 것 같지만 얘네들은 이익이 훨씬 더 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네. 책에 보면 그게 나오죠.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라. 고퍼에 산다는 건 실적은 얼마 안 나올 그렇죠. 때 실적이 네. 왜 이렇게 안 나와? 이러다 주가 비싸지 않아? 이럴 때 네. 사야 된다는 거죠. 보통 그렇게 이제 설명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는 그래서 지금이 이제 PE가 굉장히 비싸죠. PE 밸류에이션이 PER이 굉장히 비싼데 하나 좀 생각하셔야 할 게 PSR, 그러니까 매출 대비 가격이라든지 네. 매출 대비 주가 아니면은 PBR. 북밸류죠. 순자산 가치 대비 가격은 굉장히 낮거든요. 역사적 하단에서 뭐 조금 올라온 상황이에요. 네. 이건 뭘 뜻하냐면 그냥 지금 그러니까 매출도 굉장히 높고 자산 가치 높은데 이익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익률이 낮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경기 민감 사업들이 많은 증시에서 이익률이 낮으니까 야 진짜 이익률이 지금 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5%밖에 안 되냐? 너무 안 좋다. 팔자. 라고 하는 게 이상한 판단이죠. 경기 바닥권이라는 신호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사이클한 산업이 아니라면은 뭐 계속 이익률이 떨어지면 이게 이제 끝났구나라고 할 텐데 우리는 사이클 네. 돌아오면 이게 또 확 튀잖아요. 반도체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서 팔면 이상한 판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사이클을 네. 예측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익률이 이제 뭐 자본주의가 이렇게 뭐 열린 시장에 잘 작동을 한다면은 보통 이익률이 뭐 5% 정도 가면은 이제 생수 투자 같은 게 줄어가지고 이제 오히려 수요는 늘어도 공급이 잘 안 되면서 이익률이 올라갈 거고 네. 반대로 코스피 이익률이 뭐 8% 9% 이렇게 되면은 반대로 이런 생각해야죠. 야, 너무 높은 거 아닌가? 이 계속 유지가 될까? 뭐 그럼 이제 여러 참여자들이 또 시장 참여자들 투자하고 그래가지고 또 가격이 떨어지고 하면서 이익률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좀 PE를 볼 때 이런 점들을 PE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단편적으로 지금 뭐 13이니까 비싸요. 아 이것도 되게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 아니 맞는 얘기인데 그럴 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익률은 지금 바닥인데 비싸긴 비싸지만 이익률이 올라가면은 또 기회가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익률이 올라간다는 건 본격적으로 실적이 앞으로도 회복될 것 같다는 가정. 그렇죠. 실적이 앞으로 많이 올라갈 거라는 그거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죠. 네. 내년에 경기가 회복될 테니까. 경기도 회복되고 있고요. 저희는 애널리스트들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추정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분석해 보면은 추정치를 많이 올렸지만 여전히 그렇게 공격적이지 않아요. 틀릴까봐 좀 조심조심하는 네. 약간 그런 상황이라서 앞으로 이익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전반적으로 편안한 전망이네요.
그렇죠. 뭐... 편안한 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 뭐 10% 20% 빠지는 건 한번 피해야 되니까 그게 언제일까 이게 좀 고민스러운 거죠. 네. 그거야 뭐 금리 뭐 정도가 신호를 줄지는 모르겠는데 네. 갑자기 탁 튀면 그게 신호이긴 합니다만 매 조금씩 네. 조금씩 올라가면 이게 언제적부터 상승인지도 모르고 네. 그러다가 어느 날 네. 다가오긴 하죠. 뭘 좀 들여다봐야 되겠습니까? 그럼 투자자들은 관심 있게 요즘 보시는 지표나 혹은 현상은 어떤 거예요? 일단은 이제 좀 제가 볼 때는 장기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 같아요. 단기는 뭐 여러 가지 뷰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일단은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무슨 네. 얘기냐면은 앞으로 이제 하락이 올 거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게 뭐 5월일지 6월일지 모르겠지만 옛날 거 그냥 덧셈으로 해보면 대충 뭐 5월 전후 뭐 3월에도 한번 리스크가 좀 있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때 그럼 빠졌을 때 주식을 더 사야 되냐 아니면 이제 다 던지고 나와야 되냐 이거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는 어떨 것이냐? 네. 예.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그 자주 쓰는 차트 중에 하나가 이제 3페이지 차트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저번에 나와서도 이런 얘기를 자주 했는데 한국 증시 역사를 보면은 이게 그 상승장이 굉장히 짧아요. 짧고 굉장히 급해요. 그래서 상승장을 한번 보면은 우리나라 상승장은 사실은 지금까지 딱 두 번밖에 없었어요. 첫 번째는 이제 88년 후반이죠. 86년부터 네. 88년도까지. 그때 이제 속칭 3조 호황이라고 불리던 시기죠. 88올림픽 네. 전후인데 그때 이제 주가 15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 오르고 나서 1000포인트를 뭐 그다음 14년 동안 못 벗겼으니까 계속 흥부했었고 그다음 2003년도 와서 이제 500포인트 바닥 찍고 나서 2000까지 4배 올랐죠. 근데 이 거의 네다섯 배 오르는데 시간이 다섯 배 오르는데 우리나라는 뭐 한 4년? 4년이면 다 끝나요. 횡보는 한 13년. 그렇게 갑자기 오르던 때는 네. 실적이 탁월하게 좋아지는 겁니까? 그럴 때도 있는데 아닐 때도 많았어요. 그럼 그 오르는 그 시기를 어떤 인덱스로 사전이든 사후든 확인하죠? 그게 중요한데 저는 이제 뭐 많은 전략가들이 얘기하듯이 전 달러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유동성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우리가 보통 많은 전략가들이 그런 얘기하잖아요. 달러 약세가 좋습니다. 네. 달러 약세 좋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첫 직장이 이제 여기가 아니라 삼성에서 이제 그 수출부에서 일하다가 왔을 때 반도체 수출 업무 하다 왔는데 달러 약세가 좋다는 말을 정말 저는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달러 약세면은 워낙 강세인데. 달러 약세면 우리가 수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실적이 좋을 수가 없어요. 예. 완전 반감되죠. 근데 어떻게 이때 상승장이 펼쳐진다는 거야? 이 얘기는 뭐냐면요. 실제로 달러가 약세일 때 우리나라 기업 이익이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유동성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네. 달러 약세일 때 이제 그쪽 미국에서 돈이 빠져서 신흥국으로 들어오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맨날 우리나라 왜 PBR이 뭐 0.6배, 0.7배, 1배도 안 돼요 이러던 것들이 한 1.9배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보통. 그래서 이익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달러가 약세 가서 자금이 이동하냐 안 하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달러가 약세가 돼서 자금이 미국에서 빠져나오는 건 알겠는데 네. 자기 집 추우니까 네. 그러면 달러가 약세고 자기 나라가 강세일 때라도 영향을 좀 덜 받는 나라로 가야지.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자기 나라 원화 강세되면 제일 쥐약인 나라인데 네. 왜 여기로 와요? 안 오면 되잖아요. 갈 데가 여기밖에 없나요? 달러 강세를 달러 약세를 피하려면 다른 곳으로 가면 되는데 일단은 신흥국에서 네. 한국 비중이 뭐 중국 이제 중국한테 좀 밀렸지만 가장 큰 국가 중에 하나예요. 한국을 빼고 이제 트레이딩하기 힘들죠 신흥국을. 네. 그래서 이쪽에 들어오고 한국이 또 이렇게 그 외국인들에게 그 매수 매도가 굉장히 자유롭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또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반영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 실적이 네. 좋을 것 같아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동안 저평가였다고 들어오는 건가요, 그럼? 네, 실적도 이제 중요하죠. 실적도 보긴 보는데 수출하는 나라의 달러가 사실은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실적이 안 좋아도 사실 올랐거든요. 사실 2005년도에 네. 주가가 되게 셌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이 2005년도에 성장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주가를 올리는 동인이 뭔가인 거죠. 네. 네. 그래서 제 생각엔 얘네들이 정말 우리나라를 심각하게 펀더멘탈 고려해서 들어와서 주식을 하는 걸까 아니면 쟤네들은 평소에 안 보고 있다가 잠깐 달러 약세 때 그들도 그냥 공식에 따라서 움직인다. 달러 약세면 이머징, 이머징은 코리아, 코리아는 좋아, 좋으면 공식에 따라서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이제 좀 그런 경향들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글쎄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뭐 꼭 편입해야 되는 자산으로 여기고 있나 이런 생각도 좀 한번 해봤었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요즘에 달러 약세가 좀 더 진행되느냐 여부가 네. 앞으로의 시황에 중요한 변수가 될 텐데 네.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이건 또 이제 전략가보다는 이코노미스트 영역인데 저희는 당분간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백신 맞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달러가 순간적으로 강세로 좀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감겨 올라간다고 할까요? 미국 좋아지니까? 네. 뭐 그렇죠. 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건데 아주 장기적으로 추세를 볼 때는 뭐 그렇다고 보고 있죠. 달러가 좀 약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거는 미국보다 다른 나라 경기가 더 빨리 좋아져야 그렇게 되는 건데. 그것도 그렇고요. 근데 좋아질 수 있어요. 이게 되게 좋은 지적이신데 미국만 달러 약세 환경이 됐다고 해서 달러 약세로 추세적으로 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인 통화가 반대로 강해져야지만 그렇죠. 추세적으로 약세 그렇죠. 가는데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저희 KB증권의 이코노미스트도 그렇게 보지만 저도 네. 봤을 때 이제 유로존 같은 거 보면은 아마 그 얘기 여기서 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지난 언제부터 유로화가 약세였냐 달러가 강세고 2012년부터잖아요. 2012년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2012년 이후에 유로존 사태, 남유럽 사태 위기, 그 다음에는 뭐 피그스 문제, 그 다음에는 또 그리스의 청소하면서 시리자가 나와서 뭐 유로존 탈퇴한다 그러고 엔드 브렉시트, 네, 그 다음에 브렉시트 이러니까 야 저거 뭐 망가지겠구나라고 했는데 갑자기 5월달에 재정 통합하자 메르켈이 내가 연대 보증 할 때 같이 보증 써줄게라고 네. 하면서 지금 채권을 두 번인가 세 번 발행했죠. 근데 뭐 그 EU 공동채권이 대박이 나오고 있어요. 뭐 역사상 최고 흥행을 막 갈아치우고 있는데. 또 10년에서 12년물을 많이 발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쟤들 금방 붕괴될 줄 알았더니 아니네? 여기 더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더 질문하셔야죠. 그러면 그 예. 자금을 내년부터 뭐 9천억 유로 뭐 이렇게 조달한다는데 채권 찍는 게 자금 조달이잖아요. 그거 갖고 뭐 할 건데? 그게 이제 뭐 신재생에너지 투자하고 뭐 남유럽 발전, 부흥기금 쓰고 뭐 이런 얘기하니까 그럼 경제도 좋아져? 막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로화가 이렇게 계속 강세를 갔던 건데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좀 약간 추세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더 달러 네. 약세는 진행될 것이고 네. 우리나라 증시에는 우호적일 것이다. 네. 물론 장기적인 패턴들을 말씀드린 거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인 것들은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봐야죠. 네. 다양한 변수들이 있을 수 있으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더 공부할 만한 내용 더 좀 있을 것 같은데 실적 추정치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예. 저도 이제 뉴스로 접했는데 그 많이 회자된 게 그거더라고요. JP모건에서 한국 코스피를 뭐 3,200 포인트를 놓고 이익 증가를 뭐 50% 이상 증가할 거다. 내년에. 네. 그래서 50% 가능하냐? 저희는 뭐 그 비슷하게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되게 재밌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반도체와 반도체 이외 업종으로 이제 영업이익을 나눌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 업종이 이익이 모두 동반해서 증가하는 경우들이 지금까지 20년 동안 딱 세 번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내년에 네 번째예요. 네. 근데 이 세 번이 모두 영업이익률이 50에서 60%, 제일 낮게 상승했을 때가 32% 상승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왜 같이 안 오냐면요. 이거 간단해요. 반도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미국의 투자 사이클 따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가 좋을 때, 그러니까 달러가 강할 때, 좋은 산업들이에요. 근데 반면 내수 기업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원자재 관련된 시크리컬한 기업들, 뭐 소재, 산업재 이런 것들은 반대로 달러가 약세고 원자재가 강해야 좋아요. 이제 두 개 사이클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러네요. 가는 경우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내년이 이제 그런 해라는 거고, 그런 해는 보통. 들여다봐야 될 업종은? 저희가 볼 때요. 뭐 반도체. 네, 그리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또 성장주. 뭐 이렇게 좀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뭐 중간중간 파고는 좀 피하시고. 원자재 중심의 무슨 화학, 철강 이런 업종들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저는 이게 4Q 실적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 이후에는 뭐 굳이 여기 또 붙어 있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래요? 얘네가 계속 글로벌 성장을 이끌 것 같지는 않잖아요. 여기까지 회복까지.
회복까지 이끌고. 근데 꼭 그런 건 있어요. 저희는 저희 하우스는 KB증권은 1분기 중반부터 한 2분기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나 뭐 유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좀 빨리 오를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종들이 뭐 그때까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저희는 그때는 조금 더 비중 가져가서 살 수 있는 거는 뭐 반도체 아닐까? 2분기에 다시 한번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네. 그때까지 반도체는 좀 반도체는 뭐 중간 워낙 급등해서 좀 쉴 수도 있는데 저희 추세는 뭐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슈퍼 사이클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증시를 중심으로 KB증권의 이은택 수석위원의 생각 들어봤어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